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 6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이제 장 마치고 저녁 10시 50분입니다. 잠깐 그 장 마치고요. 오늘 그 강의가 있는 날이라 강의하고 돌아와서 이제 방송합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1% 정도 올랐죠. 23포인트 올라가지고요. 상승 종목이 오늘 훨씬 많았습니다. 2000개 중에 약 한 430개가 하락이고요. 나머지는 다 상승했습니다. 어제까지 하락이 멈추고 오늘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코스닥은 3%까지 올랐고요. 오늘 저녁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뭐 전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 관광 개발을 갖고 불금봉 종가 단타 매매 다음 날 오히려 하락하면은 어떻게 이걸 대응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뭐 손절 라인은 어디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불금봉은 시초가 하다가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 롯데관광개발 수익 내고 나왔던 거 그 종목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남북 경협 주의 하나입니다. 크루즈 상품이 제시되면서 롯데관광 남북 크루즈 길을 열렸다 뭐 이런 이벤트를 갖고 롯데관광개발이 상승하는 이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꾸준히 외국인 보유량도 좀 늘었던 종목인데요. 꾸준하게 약 한 5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쭉 올라왔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상당히 올라왔던 그런 그 종목입니다. 크루즈 상품 때문에 이렇게 이슈로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요 롯데관광개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롯데관광개발은 이게 그 불금봉 종목에서 좀 미달됩니다. 이게 6월 12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12.77%죠. 저희는 그 불금봉 종목을 선정할 때 최소 바디 몸통의 요 비율이 15% 이상을 선정을 하는데 요날 같은 경우에 특별히 좀 마땅한 종가 종목도 없거니와 조금 아까 보신 것 같이 그런 그 크루즈 이슈로 이렇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날이 화요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이 6월 12일입니다. 다시 지우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종가에 여기 종가에서 이날이에요. 종가에서 매수했습니다. 24,050원.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24,050원. 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약간의 갭 하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2에서 3% 수익 구간이 아니라서 이 고가까지도 수익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날 팔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히 좀 보셔야 돼요. 잠깐 자세히 보세요. 전체를 한번 그었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은선이 최저가인데요.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보이죠? 이날. 이렇게 5일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날, 우리가 여기 종가 지금 써있는 24,050원에 매수해서 24,050원에 2%를 잡으면 얼마죠? 24,050원 곱하기 1.02 하면 되죠.
24,550원이 2%입니다. 24,550원을 못 찍었어요. 거기 지금 6월 15일 날 고가가 24,350원이거든요. 24,350원에 팔았어야 되는데 2%가 도달 안 됐기 때문에 전 못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요 밑에 저가까지 쭉 빠졌습니다. 그 지금 저가를 지키고 있는 그 밑에 저가가요. 22,650원이에요. 22,650원이 지금 여기 5일 동안 평균 22,650원이 저가입니다. 여기를 지켜주는 것을 보고 요 저가인 대략 23,150원에서 요 이튿날이에요. 뭐 선이 많아가지고 복잡하실 텐데 6월 15일 날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가 지금 음봉 나온 자리 여기가 6월 15일 날 금요일이에요. 거기 저가 23,150원에서 그러니까 24,050원에 종가에 사서 오히려 떨어져서 23,150원에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23,60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23,600원에 만들었던 그런 평단을 계속 여기 지키고 있는 데다가 위에 선을, 위에 저항선, 목표치를 얼마까지 봤냐면요. 이 뉴스테마 호재가 있는, 크루즈 뉴스테마 호재가 있는 롯데 관광이기 때문에 요 위에 고가인 그 우리 20 플러스 4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20 플러스 4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요. 유튜브에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20 플러스 4 여기 지금 핸드폰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고요. HTS상에서 이런 그 표시를 하면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목표가를 20 플러스 4에서의 목표가가 25,750원입니다. 25,750원의 목표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여기 지우고 갈게요. 목표가가 25,7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밑에 호가인 3호가 밑에 25,600원에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평단은 좀 아까 얼마라 그랬죠? 23,600원. 오히려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인지 한번 볼까요? 25,600원 빼기 23,600원 나누기 8.4%입니다. 8.4%. 원래는 2%의 수익을 내려고 여기서 종가 매수했는데요. 이렇게 상승하지 못해서 이 저점을 지켜주는 걸 보고 여기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23,600원까지 여기 네모 지금 표시한 별표 표시한 23,600원까지 내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예요. 어제 화요일 날 이렇게 오전 중에 여기 우리가 저항대로 본 게 25,750원입니다. 이 저항대 계산하는 건요. 20 플러스 4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불금봉에 20 플러스 4 법칙에 의해서 저항선이 25,750원 형성하는 걸 보고요. 그 밑에 호가인 25,600원에 걸어놓은 게 팔렸습니다. 예, 8.4%. 25,600원 가기 전에 VI 한번 걸렸습니다. 정적. 다 아시죠? 하루 10% 이상 상승했을 때 잠시 매매를 중단하는 VI 정적이 걸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좀 걸었다가 25,600원에 매도됐던 이러한 롯데 관광 개발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방법이 불금봉 비법서 스윙 매매편에 어떻게 매수하는지 하락하고 내가 생각한 목표치보다 상승을 못하고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스윙 매매법이 있어요. 그런 매매법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불금봉 비법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면요. 어떻게 구매하고
공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6월 30일 토요일 날 오프라인 토요 특강이 있습니다. 유료 특강이고요. 회비는 10만 원입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있는 거고요. 해아역 4번 출구 대학로 토지에서 있습니다. 20 플러스 4 법칙도 알려드리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불금봉 다음날 하락했을 때 어떻게 탈출해서 수익을 내는지 이런 방법들도 알려드립니다. 시초가 단타 매매, 중단 상단 시초가 단타 매매, 또 장중 단타 매매, 종가 단타 매매, 수익법 이런 모든 기법들을 총괄해서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불금봉을 아시고 싶은 분은요, 유튜브라든가 밴드 또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고요. 특히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BK204가 비번입니다. 단톡방 검색에 불금봉이라고 하시고요. 비번 적어 놓으라고 그럴 때 BK204라고 합니다. BK는 불끈의 약자 BK고요. 204는 20 플러스 4 법칙에 더 플러스 빼가지고요. 204입니다. 그래서 BK204 치고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많은 정보가 있고요. 아침 8시 되면 제가 불금봉 그날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검색식에서 나타난 종목을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리니까 밴드나 단톡방에서 보시고 매매 임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장마치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